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V 추월 차선 중에서요. 이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40가지 다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 추월 차선은요. MJ 드마코 지음 토트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30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른 부자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저자는요,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다가 20대 젊은 사람이 람보르기니의 주인인 것을 보고서는 아, 나도 언젠가는 람보르기니의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타고난 재능 없이 백만장자가 된 젊은 부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900달러를 들고 피닉스에 도착해서 웹사이트 구축하는 일을 시작을 해요. 리무진 운전을 하다가 한가한 시간에는 꼭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젊은 부자들에 대해서. 그러려니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책을 읽는 거죠. 공항에서 고객을 기다리다가 또 고객이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어도 차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재무나 인터넷 프로그래밍에서부터 부자들의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객의 니즈 하나를 캐치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리무진 고객 중 한 명이요. 뉴욕에 있는 리무진 회사 중에서 괜찮은 회사를 알고 있는지 이 저자한테 물은 거예요. 내가 시카고에 사는 사람인데 뉴욕에 있는 리무진이 필요하다면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요? 이렇게요. 이 고객의 질문에 이 저자는 다른 여행자들도 이 사람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이 회사를 1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보기술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회사를 잘못 운영해서 힘든 상황에 놓인 이 팔았던 회사를 다시 25만 달러에 매입을 하고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회사를 살려놓습니다. 자기가 팔았던 회사를 25만 달러에 사서 120만 달러에 팔았는데 세상에 25만 달러에 사서 다시 회사를 살려놓는 이런 경이적인 일을 한 거죠. 그리고 10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드디어 람보르기니를 뽑고요. 2007년에는 수백만 달러의 회사를 다시 매각합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드마코, 이 사람의 부자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40가지 다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나는 빠르게 부자 되기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을 것이다. 2. 나는 서행 차선이 내 꿈을 묻어버리게 두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서행 차선 예언자들의 교리에 나의 진실이 오염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4. 나는 서행 차선이 유일한 계획이 아니라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할 것이다. 5. 나는 주말을 위해 내 영혼을 팔지 않을 것이다. 6. 나는 불을 향한 여정을 대신해 줄 사람을 기대하지도 찾지도 않을 것이다. 7. 나는 내 시간을 돈과 맞바꾸지 않을 것이다. 8. 나는 내 재무 계획을 시간의 통제하에 두지 않을 것이다. 9. 나는 내 재무 계획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10. 나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11. 나는 사건이 아닌 과정을 믿을 것이다. 12. 나는 자기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설계하는 구루의 조언을 듣지 않을 것이다. 13. 나는 복리를 부가 아닌 소득 창출에 활용할 것이다. 14. 나는 돈의 소극성을 존중할 것이다. 15. 나는 졸업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6. 나는 기생적인 부채의 짐을 지지 않을 것이다. 17. 나는 소비자 팀이 아니라
생산자 팀에 설 것이다. 18. 나는 내 꿈의 실현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19. 나는 돈이 아니라 니즈를 쫓는 길을 갈 것이다. 20. 나는 애정이 아니라 열정으로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21. 나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에 집중할 것이다. 22. 나는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먼저 투자할 것이다. 23. 나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24. 나는 모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증명되길 기다릴 것이다. 25. 나는 새 사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26. 나는 히치하이커가 아니라 운전자가 될 것이다. 27. 나는 제한적인 규모와 작은 범위 내에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28. 나는 내 선택이 지니는 마력을 인정할 것이다. 29. 나는 연못 속의 구피가 아니라 바닷속의 상어처럼 헤엄칠 것이다. 30. 나는 먼저 소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생산하고 나중에 소비할 것이다. 31. 나는 진입 장벽이 없거나 낮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32. 나는 남의 브랜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브랜드에 투자할 것이다. 33. 나는 아이디어에 집착하지 않고 실행을 할 것이다. 34. 나는 주주 때문에 고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35. 나는 사업이 아닌 브랜드를 구축할 것이다. 36. 나는 기능이 아닌 혜택에 중점을 둔 마케팅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달할 것이다. 37. 나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에만 집중하겠다. 38. 나는 체커가 아니라 체스처럼 사업을 운영할 것이다. 39. 나는 생활 수준이 소득 수준을 넘기지 않되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을 것이다. 40. 나는 재무적 문맹 상태로 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읽으면서 몇 가지는 따라해야겠다고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생활 다짐 같은 것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참에 생활 태도를 점검하고 좀 더 목표 지향적이고 짜임새 있는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저도 한번 다짐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40가지 다짐을 참고해서요.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